네,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16번째 섹션 차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 18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듯이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표를 시각화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차트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이거죠. 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시각화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2차원 차트가 있고요. 2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이 있는데, 2차원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이제 2차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막대라든지 원이라든지 선, 예, 이런 것들을 꾸밀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이제 주로 나오냐면은 필기 시험에서는 원 데이터를 보여주고 얘를 차트로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차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차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변경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정하는 게 뭐냐면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실기가 나오고, 필기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트의 특성. 그러니까 2차원 또는 3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3차원으로 보여줄 수 없는 차트는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트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차트의 특성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축이 있고 아래 축이 있고 뭐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차트의 종류가 있어요. 차트의 종류별 특성. 예를 들면 뭐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라고 하죠. 세로 막대는 어떤 경우, 뭐 가로 막대형은 어떤 경우, 뭐 원형은 어떤 경우, 그 다음에 꺾은 선형은 어떤 경우, 이렇게 종류별 특징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는. 자, 그러면 실기를 한번 좀 볼게요. 무작정 따라하기에 우리 교재 187페이지 중에 9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문제는 5문항만 나오는데 연습 차원에서 문제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생산비용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생산비용을 없애래요. 생산비용이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어요. 회색. 이 생산비용을 없애래요. 그러면 없애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생산비용을 선택하고 딜리트키 누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차트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위에 떠 있어요.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차트 도구라는 메뉴에 가시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오른쪽에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데이터 선택해서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생산비용. 이 생산비용을 선택하고 제거를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생산비용이라는 항목은 사라졌죠. 나머지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해설엔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비용이라는 이 회색 이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딜리트 키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생산비용이라는 게 사라져요.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왔는데, 대부분 막대 그래프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막대 그래프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생산량이라는 거하고, 분량률. 생산량하고 분량률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품명하고 분량률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생산량은 제일 작은 애가 12,400이고 분량률은 가장 커봤도 커봤자 1도 안 돼요.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량률이란 빨간색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생산량하고 아까 생산 비용이 들어갔을 때도 생산 비용 때문에 생산량이 안 보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로 보이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막대 계열을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왼쪽에 숫자가 보이는 데가 기본축이에요. 왼쪽에 있는 걸 기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에도 이런 숫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얘를 보조축이라 그래요. 얘가 세로에 나열되어 있어서 세로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때는 가로축이라 그래요. 근데 가로는 좀 글자가 보이네요. 이 글자가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항목축. 숫자가 보이면 뭐? 갑축. 축에는 갑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냐 세로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갑축은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고 항목축은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생산량이라는 파란색 막대를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녹색 계열처럼 이렇게 항목축으로 변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항목축이 아니라 정정. 그 꺾은 선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바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가서 생산량이라는 걸 선택하고 서식을 누를 수가 있어요. 서식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파란색 계열을 꺾은 선으로 변경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 오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때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란 말이에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데, 잘 따라서 해보세요. 이 차트 종류에 가서 꺾은 선, 그러면 다 꺾은 선이 돼요.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다시 세로 막대로 바꿔라 그러면 세로 막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요 계열만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를 겁니다. 그럼 아까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는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했어요. 근데 사실 이 혼합이라고 하는 이 계열을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합. 자, 생산량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이렇게 혼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생산량을 뭐로 바꾼다? 생산량을 뭐로 바꾼다? 꺾은 선, 네 번째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거예요. 얘를. 예. 그러면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아예 처음부터. 얘를 생산량으로 바꿀 거예요. 생산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엑셀은 현재 2019 버전인데, 2016 버전에서는 여기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예. 지금 생산량이라고 하는 요 꺾은 선. 아까는 얘가 뭐였냐면 꺾은 선이 아니라 묶음새로 막대형이었는데, 생산량만 표식 있는 꺾은 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아까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축을 선택하지 않고 확인 누르면 왼쪽에 있는 숫자에
분량률도 보이고 생산량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꺾은 선,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까는 서식에 가서 여기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쪽이 보일 때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돼요. 과거 버전 2010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변경하는 게 약간 수월하기도 했었고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꺼번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선택하고, 아니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혼합형을 선택할 겁니다. 혼합형. 그래서 생산량을, 분량률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막대 그래프였고요, 생산량을 뭐로 바꾸려면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을 보내면, 보시다시피 분량률이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고 생산량이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생산량을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보조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으로 보내는 바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분량률이, 아까 여기서는 분량률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조축으로 가는 바람에, 생산량이 보조축으로 가는 바람에 분량률이 앞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예, 이것이 2번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예, 2013서부터 디자인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2010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메뉴 사이에 예, 레이아웃 구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과거 버전에는 디자인과 서식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2013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런 레이아웃 구조가 차트 요소 추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디자인 메뉴 탭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는데 차트가 이렇게 올 거냐 아니면 차트랑 겹치게 올 거냐, 차트랑 겹치면 안 이쁘겠죠. 차트 위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문제에서도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을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서 예,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량, 아,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줄이 내려가니까 ESC를 누르시면 되고요. ESC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한 글꼴은요, 홈이라는 메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글꼴은 아까 차트라고 하는 도구 메뉴 안에 디자인, 서식 이 두 가지 메뉴 탭이 있지만 여기서는 글꼴에 관한 것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홈이라는 메뉴에 오셔야만이 여기에서 글꼴을 굴림, 예, 여기에서 굴림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굴림을 찾기 힘드시면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굴림을 쓰셔갖고 엔터 치셔도 돼요. 예, 굴림이라고 여기다 쓰시고 예, 굴림 이렇게 써가지고 가을 뭐 이렇게 글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굴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16,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16 맞추시면 되고요. 굵게,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죠. 예, 이렇게 굵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트 제목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숫자가 보이면 갑축, 숫자가 보이면 갑축, 글자가 보이면 항목축, 숫자가 보이는 것이 세로축이면 세로축, 가로가 보이면 가로축.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보이는 것을 세로갑축,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는 축을 보조 세로갑축, 왼쪽을 기본축, 기본축 주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도 축 제목이 들어있어요. 불량률이란 글자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생산량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으래요. 축 제목은요, 어디서 넣냐면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오셔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를 겁니다. 그럼 축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세로축이죠. 세로축, 기본축. 그 다음에 또 축 제목 넣어가고 보조세로축, 보조세로축.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예, 축 제목, 기본세로, 보조세로. 예,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불량률하고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클릭하셔가지고 예, 생산량하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눌러서 뒷글자를 지우시면 되고요. 당연히 차트가 아닌 셀을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차트 메뉴가 안 나와요. 차트를 클릭해야만이 차트 메뉴가 뜨는 거죠. 그렇죠? 자, 4번까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5번. 세로 갑축. 세로 갑축이 0%부터 5%까지 들어있는데요. 또 오른쪽 보조세로축은 0서부터 8만까지 들어있는데 이 값의 크기를 변경하래요. 변경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떠요. 또는 이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고 서식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잖아요. 셀 서식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0.04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0.05로 바꾸래요. 바꾸고 나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은요, 그렇게 바뀐 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클릭하면 오른쪽 보조축에 대한 숫자가 보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8만인데 얘를 10만으로 고쳐 쓰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근데 주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단위가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얼마로? 2만으로 바꾸래요. 엔터 누르셔도 돼요. 엔터 누르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는 0서부터 만 단위로 알아서 8만까지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0에서 2만 단위로 10만까지 가게끔 고친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문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한꺼번에 바뀐다 그랬고 어느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그 계열을 변경할 수 있게끔 메뉴가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값을 보여줄 때 예, 차트 요소 추가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테이블 말고 레이블.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면은요, 레이블 값이 같이 나와요. 위쪽, 안쪽 끝에 해라 그러면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꺾우선 그래프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량률 주황색에 있는 막대 그래프 불량률에 대해서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바깥쪽 끝에다가 지정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량률이라고 하는 막대 계열, 주황색 막대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이렇게 누르시면 값도 보이고 위치도 지정이 돼요. 편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눌러가지고 요거 퍼센트가 나온 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귀찮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라고 하면 뭐 축에 가깝게 안쪽 끝에 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걔를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시원합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꺾은 선 그래프가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이 지게끔 보여 있는데, 얘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떠요. 이런 메뉴가 뜨고요. 네, 이런 메뉴를 우리가 이제 꾸밀 때 이제 끊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채우는 게 있어요. 채우기. 페인트통 채우기가 있어요. 이때 색깔, 그 다음에 여기에 너비. 책에서는 4포인트라고 써 있으니까 얘를 4포인트로 늘려주시고요. 색깔 채우기 페인트통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 거 주황. 기본값이 주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중앙에 있는 녹색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녹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완만한 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완만한 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래는 얘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애인데 살짝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기본축 보조축은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요거 페인트 통에 가셔가지고 먼저 4포인트, 그 다음에 색깔은 녹색, 중앙에는 표준색에 있는 녹색, 그리고 화면 쭉 내려가시면 완만한 선, 완만한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는 완만한 선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차트 자체를 보시면 겉테두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트 영역을,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뜰 겁니다. 자, 차트 영역을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이 차트 영역 대화 상자 뜨면은 여기에 둥근 모서리 밑에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두리 채우기 이런 거 있죠. 테두리 채우기, 요거는 뭔가 보세요. 두 번째 아이콘은 효과인데 그림자라고 있네. 그림자. 예, 그림자를 오프셋이란 말은 안 나오죠. 안쪽은 있고 바깥쪽은 있는데 이 바깥쪽을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첫 번째 거네요. 그렇죠? 안쪽은 안쪽이라고 떠요. 근데 바깥쪽은 오프셋이라고 떠요. 요게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럼 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다시 그 페인트통 가셔가지고 둥글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꾸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꾸미시면은 얘가 이제 정확하게 점수를 넣어주는 거죠.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5문항. 2점짜리 5문항 10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차트를, 원 데이터를 보여주고 차트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는데 어느 계열을 삭제해라, 어느 계열은 또 추가해라, 어떤 거는 또 삭제하고 추가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직 여기는 지금 차트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품명하고 생산량하고 아까 분량률하고 생산비용하고 요렇게 차트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을 잡고, 이때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서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예. 차트 여기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차트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기본 차트,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차트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뭐 추천 차트 말고 모든 차트로 가면 요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트가 있거든요. 세로 막대형 차트. 얘를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 차트 제목이 없던 상태로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꾸미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 비용이라는 거를 아까 회색, 얘를 삭제했고요. 그리고 생산량을 더블 클릭을 해서 또는 여기 있는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생산량은 뭐를 했다고요? 꺾은 선 네 번째 거, 이거를 하고 보조 쪽으로 보내는 과정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도 간혹 나와요. 차트의 위치를 조정할 때는 이렇게 차트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데를 건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영역을 마우스로 끌고 다니시면 되고요. 모서리, 이 모서리를 붙잡고 Alt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셀의 너비만큼,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끊어주면서 우리 매크로 할 때 했었잖아요. 도형 그릴 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188쪽을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 삭제하는 거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 보내는 게 있었는데,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렀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가지고, 예,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어떻게 했냐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이 들어가면 혼합형에 들어가서 어느 계열만 할 거냐, 하는 거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2019 버전인데 2016하고 이것이 똑같은지 다른지는 잘 참고하세요. 2013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2013은 다른데, 예, 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 넣는 것도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을 이렇게 겹치게 할 거냐, 위에다 놓을 거냐. 당연히 위에다 놓게끔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서식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고요. 한번 떠 있는 거는 굳이 닫지 마시고요. 다른 거를 클릭해도 알아서 이렇게 오른쪽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뜹니다. 자,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으로 뜨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가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림 영역 또는 눈금선, 또 눈금선 서식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예. 레이블 서식 알아서 바뀝니다. 축 서식 알아서 바뀌니까 법례 서식 알아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법례를 하나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법례 위치가 설명하다 보니까 빼먹었네요. 7번 보세요. 7번. 이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지정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했고. 아, 6번이네. 6번. 6번의 법례를 위로 지정하는 걸 못했네요. 그럼 이 법례를 마우스로 끌고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예, 오른쪽에 서식에서, 예,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예, 이렇게. 페인트통,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위쪽,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아래쪽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린다고요. 예, 여기에서도 법례를 오른쪽에 있던 앤데,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런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던 애를 위쪽으로 올리면 아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글꼴에 가는 건 다 홈에서만 한다 그랬죠? 홈. 그래서 글꼴은 궁서. 누르셔가지고 이제 궁서를 찾으시고요. 직접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 궁서란 글꼴을 직접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1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진하게 이렇게 해주래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법례까지도 완성이 된 거죠.
볼 하나 빼먹었었네요. 책을 보시면 참고로 2010 다음에 나온 2013서부터 이 대화상자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2010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책하고 전혀 안 맞아요. 화면 구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2013서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거로 시험에 이제 적용을 하는 중이죠. 자, 기출공일 한번 볼게요. 기출공일. 문제 자체는 작년에 나왔던 책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지시사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성별이 남자라고 돼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 다 성별이 남자 아닌가요?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 강정국, 그 다음에 황무지, 장승목.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출석 점수가 있어요. 출석 점수. 여기 출석 점수가 있는데 남자들 것만 여기다 집어넣으래 해요. 그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출석이란 글자부터 남자 여기까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남자 9점 8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았어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여기를 컨트롤 V 들어가요. 자, 계열 추가하기. 계열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계열을 블록 설정한다. 블록 설정한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신 대로 이 대열이 출석이 한꺼번에 다 블록 잡아서 복사해가면 좋은데 남자 것만 가져오는 거니까 남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알맹이만 아니고요. 글자까지. 항목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서 남자 그 다음에 또 블록을 잡으면 블록이 깨지니까 남자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록을 잡고 또는 클릭하거나 이렇게 블록을 잡았죠. 그리고 복사, 그리고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예,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블록을 설정한다. 이때 다중 블록일 때는 처음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블록을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 복사죠. 복사. 예. 컨트롤 C 누르시고, 세 번째, 예, 차트를 클릭하고, 네 번째,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계열이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추가됐어요. 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좀 불편한 방법인데, 이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서,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에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점 눌려진 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보이는데 출석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출석 점수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들어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보면 기존의 남자들에 대한 이름과 중간 성적, 기말 성적이 보이는데 출석 점수가 빠져 있으니까 기존에 블럭이 돼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출석이란 글자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항목들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딱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아까 요렇게 블럭을 잡고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종류 범위를 정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에 요소를 추가할 때 제목을 차트 위로 넣을 거예요. 차트 위. 여기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때 띄어쓰기도 잘 하셔야 돼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고 ESC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홈에 가서 글꼴에 가면 글꼴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펼치 목록 누르셔가지고 굴림체. 굴림이 아닙니다. 굴림하고 굴림체는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예, 저는 글꼴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뜨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여기서 굴림체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15. 근데 15이라는 크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14를 클릭해서 15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가가가 첫 번째, 굵게 진하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그 페인트통 옆에 있는 빨간색 가 눌러셔가지고 노랑이었나요? 노랑. 예.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그 페인트통에 들어간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 표준색에 있는 파랑, 이렇게 제목을 만들래요. 자, 글꼴은 홈에서만 한다 그랬고요. 진하게 굵게 할 건지 글자 색깔 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색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글꼴, 크기, 가가가 속성, 다섯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다섯 가지.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왼쪽에 세로 갑축이 있는데 5단위씩 가고 있네요. 5단위씩.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제 이 축 대화 상자가 뜬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페인트 통이 있고요. 축 옵션이 있어요. 축 옵션. 막대 그래프 보이는 거예요. 예, 축 옵션에 가시면 예,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고 예, 기본값이 얼마인지 뜰 거예요. 기본값을 얼마로 바꾸래요? 예, 최대값은 50으로 바뀌고요. 50으로 바뀌고 예, 기본값은 10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0서부터 5단위씩 자동으로 40까지 갔는데 이제 10단위씩 최대 50으로 보이래요. 예. 그 다음 기말 계열이 있어요. 기말 계열. 기말 계열이 뭐냐면 주황색이에요. 이 주황색을 클릭하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레이블을 넣어주면 좋은데, 레이블. 여기 이제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넣어주면 좋은데, 시험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정국이라는 사람 것만 값을 보여주래요.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잘 보세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다 한꺼번에 나와요. 모든 계열에. 그 다음, 해당되는 계열. 기말 성적이라는 계열을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게 되면은 모든 그 기말 계열에는 다 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막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클릭할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거는 선택이 안 되고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기말 성적 주황색만 선택이 돼요. 이때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어디라고요? 안쪽 끝에. 그러면 여기에 38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항목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 이름,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이블을 넣어주려고 하면은요, 무조건 레이블은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숫자. 근데 3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강정국의 이름이 나타나래요. 그러면
얘를 클릭, 38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다시 보셔야 돼요. 38을 클릭하면 나에 대한 강정국 38만 선택된 게 아니라 도자기서부터 장승모까지 모든 값이 선택된 거예요. 안 보인 것 뿐이지. 이때 38을 다시 클릭하면 색깔이, 테두리 선 색깔이 달라져요. 이때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레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 옵션, 막대 그래프 레이블 옵션. 이때 값이 아니라 뭐를 보여주래요? 항목 이름을 보여주래요. 항목 이름. 값은 빼고 강정국이라는 항목 이름만 보여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좀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정국이라는 사람 기말 성적에 대한 강정국의 값에 막대에다 값을 보여라. 그러면 강정국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기말 성적에 있는 강정국만 선택이 된다 그랬고, 이때 여기 와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직 레이블이 선택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선 지정이 안 되고요. 차트 요소 추가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안쪽 끝에. 그럼 이 안쪽 끝에 38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38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눌러주시면 안 되고요. 38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38만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항목 이름으로 바꾸래요. 값은 보이지 말래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 필기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뭐 파란색이든 주황색이든 회색이든 간에 계열 겹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간격 너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책에서는 겹치기는 50%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붙어요. 일명 미스코리아 자세예요. 이게 미스코리아 사진 찍을 때 앞사람 옆사람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100%로 하래요. 이걸 100으로 써도 돼요. 그렇죠? 100으로 써도 돼요. 자, 겹치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장승목이라는 사람,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가 있는데 이 계열 요소들을 겹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0% 같으면, 0%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겹치는 거죠. 안 겹치는 거고, 간격의 너비는 100%라는 얘기는 이 막대 그래프 너비만큼 옆 동네랑 뛰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격의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의 너비가 넓어지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 자체가 좁아져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좁아져야만이 200% 하면 요 막대 그래프 너비만큼 여기가 요 사이가 두 배 간격으로 벌어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 근데 100%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너비가, 간격 너비가 넓어지면은 막대 그래프의 너비는 좁아지고요. 간격 너비의 숫자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막대 그래프 너비가 넓어져요. 거꾸로 가는 거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겹치기는 50% 겹치라고 했으니까 서로 앞사람 뒷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얘를 겹치기를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겹치기를 100으로 하면 앞사람, 근데 저 뒷사람은 키가 작으면 가리죠. 뒷사람이 키가 크면 보이는데 앞사람이 키가 작으면 무조건 보이는 건데, 뒷사람의 키가 작으면 앞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가려져요. 이건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밑에 보시면 이 워크시트 같은 표가 하나 있어 보이는데, 그걸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이라 그래요. 데이터 표. 이때 표에는 범례를 표시할 거냐 표시를 안 할 거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게 기말고사고 주황이, 파란 게 중간고사고, 회색이 출석 점수인데 이 범례처럼 차트에도 보여줄 거냐 밑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안 보이게 되면 오른쪽 범례가 필요한 거고요. 얘를 보게 하면 사실 이 범례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범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필요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 차트가 보이는 전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실제 차트가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이 그림 영역을 기본적으로 차트 영역에 같은 색깔로 들어가요. 차트 영역이 하얀색이면 그림 영역은 하얀색 또는 투명으로 가요. 예, 채우기로 가서 예, 여기 있는 색깔을 노랑으로 갖다 칠하면 예, 노랑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 기출공이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 기출공이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차트. 이 문제는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영업 2부인 사람만 바꾸래요. 영업 2부인 사람. 여긴 지금 사람이 몇 명, 8명 나왔어요. 8명. 여기 김사원서부터 2학년까지 8명이 나왔는데 영업 2부, 1부나 4부, 3부는 빼고 영업 2부인 사람만 여기 나타나게 하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으냐 하는 건데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송치훈이라는 사람의 3월 거를 빼라는 건 아니잖아요. 송치훈을 예를 들어서 송치훈이 지금 영업 4부니까 송치훈이라는 사람을 통째로 빼야 되는데 이 계열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그러면 이름하고 1월, 2월, 3월이 있는데 영업 2부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름 김사원, 김홍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봉주, 이양량,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에 그 다음에 이봉주 거, 이양량 거, 이렇게 차트를 새로 작성하셔야 돼요. 범위를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차트가 지금 모든 사람께 다 나왔는데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름 김사원, 김홍부 이렇게 블럭 잡으면 깨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봉주, 이양량, 그리고 1, 2, 3월, 그리고 이봉주 거, 이양량 거, 그리고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행렬 전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렬 전환 기능. 이 행렬 전환 기능을 눌러가지고요. 예. 지금 노지심은 제거하고요. 송치훈 제거하고요. 이관호 제거하고요. 이수진 제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 누르면 이렇게 세 사람께 떠요. 네 사람 거. 김사원, 김홍부, 이봉주, 이양량.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 막대 그래프 색깔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이 약간 변동이 되는 게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흑백 문제지로 보기 때문에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 누르시고 노지심 거. 노지심 영업 1부니까 삭제하고 송치훈 제거하고 이관우 제거하고 이수진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 누르면 원래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만드는데 이 차트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트 제목이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G의 첫 번째 셀 이거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연동이 되게 하래요. 즉 여기다 키보드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아까까지는 다 입력을 했는데 자 방법을 볼게요. 클릭했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돼. 다시 볼게요. 차트 제목에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요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를 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그 데이터 분석 메뉴 할 때 데이터 표 기능이었나요? 거기에서도 가로 뭐 행과 열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수식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 클릭하고 는 하고 G의 첫 번째 셀을 넣어주면 차트 제목이란 이 글자가 있는 네모 안에 G의 첫 번째 셀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온다. 엔터.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와요. 그 다음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에 있는 차트 위로 지정하는데 연동이 되도록 지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로 항목 축 제목 지금 가로 항목 축 제목이 어디야? 가로 항목 축이 이 차트 밑에 있는 여기잖아요. 밑에 여기 있는 건데 예, 디자인에 와서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축 제목을 기본 가로로 추가하래요.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 이름 고쳐 쓰래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라 고쳐 쓰래요. 자, 차트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예,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예, 차트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차트 스타일. 여기 와서 차트 스타일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 1, 2, 3, 4, 5 5번 하래요. 5번. 5번 눌러주시면 돼요. 5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 문제 나온 거랑 모양새가 똑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5번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여기 왼쪽에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있는데 여기 축에 1000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7만이니까 여기다 1000이라고 하면 이제 70만 나오면 단위가 1000이니까 7만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갑축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갑축에 연관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갑축에 연관된 애가 있어요. 축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고요. 표시 형식이 있어요.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축 옵션에 가시면 여기 표시 단위라고 있어요. 표시 단위. 표시 단위 있어요. 그렇죠?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예, 축 옵션에 가시면 표시 단위라는 거 있어요. 표시 단위 잘 보이시나요? 예, 얘를 예, 거기 있는 표시 단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1000으로 바꾸시면 돼요. 1000으로 바꾸시면 왼쪽에 이렇게 1000으로 줄어들어요. 제 화면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고르는 게 안 나오고 글자를 좀 써버렸는데 하여튼 이 목록 중에서 1000이라고 고르시면 왼쪽에 이렇게 1000분의 1로 줄어들게끔 숫자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이 글자는 글자에 관한 거니까 메뉴를 이렇게 예, 찾아보셔야 돼요. 레이블 옵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예, 텍스트 옵션이 있어요. 텍스트. 이 글자를 어떻게 되냐면 뭐 세 번째가 뭐냐면 텍스트 상자인데 얘를 정 가운데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지 예, 세로 그래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글자가요. 여기 아까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 글자 숫자에 대해서 1000분의 1로 줄였잖아요. 쭉축 옵션에 가서 1000분의 1로 줄였고, 이번에는 이제 글자니까 요 숫자 1000이란 글자를 클릭하고 텍스 옵션에 가셔가지고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얘가 지금 아까 이렇게 회전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 회전돼 있는 거를 세로형이 아니라 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래요. 바꾸래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죠, 뭐. 그 다음에 주눈금선이 여기 보이네요. 눈금선. 이 눈금선을 어떻게 하래요? 눈금선을 여기 선 없음. 아까 자동으로 선이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선이 보였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자, 눈금선을 선택하고요.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렇죠? 눈금선을 지울 수도 있고요. 예. 문제선 뭐라고 했냐면, 눈금선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도록. 그냥 보이지 않게 해도 되고요. 그냥 삭제해도 돼요. 눈금선이니까. 여기 아까 그 차트 요소 추가해 가면 눈금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금선이 들어있는 이 눈금선을 선택해가지고 선 없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해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어디라 그랬냐면, 이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했는데, 얘를 채우기 효과 기능 가서, 채우기 효과에 가서 뭐로 바꾸라고 돼 있냐면은, 질감에 가서 캠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감에 가면 요 채우기에 가서 색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가면 이때 질감의 종류가 캔버스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캔버스. 재생지, 파피루스, 캔버스. 두 번째가 캔버스예요. 뭐 물고기 화석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캔버스거든요. 이렇게 바꾸래요. 예, 질감도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이 범례 위치는 오른쪽으로, 여기 차트에 가서 범례를 오른쪽으로 보내래요. 오른쪽. 원래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이때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에, 아, 범례 다시 죄송합니다. 범례 가서 오른쪽으로 해놓고 이 도형서식이 있어요. 도형서식. 이 범례에 대한 도형서식이 있는데, 이 도형서식을 파랑 강조 5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파랑 강조 5, 보통 효과, 미세 효과. 얘는 뭐지? 미세 효과 파랑 강조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황금색 강조고, 이거는 파란색 강조인데, 색 채우기, 이거는, 뭐냐? 마우스가 갖다 대면 떠야 되는데, 예, 밝은색 1, 윤곽선.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효과 파랑 강조 5. 이거를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 차트 영역. 이 차트 영역 있잖아요. 차트 영역. 이 차트 영역에 테두리선을 검정, 테두리선을 검정 텍스트일로 바꾸래요. 검정 텍스트로 바꾸래요, 이거요. 그 다음에 너비는 이 포인트로 하고요. 두툼하게 좀 이렇게 하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래요. 오른쪽 모서리를 둥글게 하래요.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좀 까탈스럽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 차트 문제는 엑셀에서만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자격증에도 차트가 나오고, 한글 문서 작성 시험 자격증에서도 차트는 꼭 나와요. 항상 이 차트가 나옵니다. 얘는 차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해설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 읽어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